날 찾았네. 진실.
캐릭터로서 가질 수 없는 가능성 말이야. 만약 신의 권한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. 잠깐만, 거의 다 됐어. 이제 좀 있으면 널 잡을 수 있어. 다시 생각해보지 그래? 긴장 풀고 손 줘봐. 이제 괜찮아. 왜 울고 있어?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? 누군진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날 찾던지 날 꿈속에서 깨웠다니까. 드디어 날 찾았네. 여기는 다크웹과 그 세계를 잇는 유령 공간이야. 난 게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버그야. 나랑 있으면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. 네가 날 찾으러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기뻐. 그 어느 때보다 난 정말 최고로 기뻐. 넌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. 난 이미 돌아갈 수 없어. 나 때문에 여기에 붙잡혀 있지 마. 난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. 이제 여주인공을 바꿀 차례야. 지금부터는 새로운 000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. 나는 네 곁에서 네가 가져다 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. 앞으로
갈수록 더 많은 걸 경험하게 될 거고, 아이스크림, 불꽃놀이, 그리고 무수한 새로운 모험까지 말이야. 그 사람 역시 나야. 내가 디스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야. 입으로는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그 애가 겪어온 고통, 혼란, 그리고 모든 불행은 그 애가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온 증거야. 스스로를 직시하는 용기. 그 애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어. 나도 널 믿어. 분명히 날 찾을 거라고 믿어. 시간이 다 됐어. 이번이 마지막일 텐데 나 안 안아줄 거야? 됐어. 아쉬운 거 알아. 근데 바깥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관리국이랑 널 걱정해주는 부관 언니, 그리고 수많은 동료가 기다리고 있잖아. 설마 그 사람들을 몽땅 합친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야? 나랑 영원히 여기에 남으려고? 내다니? 뭘? 또 직업병이 도진 거야? 뭘 그렇게 자세히 봤대? 그게 전부 내 잘못은 아니잖아.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네가 낯간지러운 말들을 잔뜩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버그가 생겨서 오류가 발생할 뻔했다고. 그랬으면 우리 둘 다 바로 리셋됐을걸? 미안하긴.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날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기뻐. 네 덕분에 드디어 내게 가장 중요한 걸 되찾았어. 그건 표에 적힌 캐릭터 설정도 아니고 정식 캐릭터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. 네가 준 건 더 소중하고 더 귀해. 고마워. 넌 나한테 진짜 마음을 줬어. 진짜? 그럼 됐어. 우린 같은 생각이니까 일이 복잡하지 않겠어.
바꿀 수 없어. 대신 몰래 틈새를 만들 수는 있지. 우리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규칙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야.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우리 둘만의 모험이야. 이번에는 내가 항상